근데 곰이 보면 그거 그 노래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곰 세마리 개한 집에 있어 엄마 봄 아빠 봄 그런 거.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저는 인도네시아 온 킬다입니다. 오늘 제가 바로 온 곳은 바로 전주동물원입니다. 와, 겨울에 동물원 모습이 어떤지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. 그럼 전주에 사는 사람들 시작해 볼까요? 한국 동물원은 저 아직 안 가봤어요. 그래서 엄청 기대돼요. 동물은 사람이랑 똑같지 않아요? 추우면 그냥 집에서 이불 덮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? 들어가지 마, 들어가지 마. 안녕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야, 하나도 없어. 감독님, 저는 어떤 동물 닮았는지 궁금해요. 벌써? 어이가 없어요. 어떻게? 저 반대요. 이거 저 반대요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동물 닮았어요? 저는 키오쿠 캥거루. 전주에 사는 사람들. 그냥 뭐 호랑이는 처음에 제 생각은 무서운 동물이죠. 왜냐면 킹 오브 애니멀. 그냥 왕이죠. 뭔가 연애하면 처음으로 그냥 뭐 고백이라든지 뭐 뭔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는 조금 쑥스러워서 그냥 남자가 먼저 하는 스타일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리드하는 남자. 아, 리드하는 자, 네, 리드하는 남자 좋아요. 그냥 호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호랑이는 보니까 계속 자고 있는데 리드하는 것 같지 않아요? 감독님, 오늘 저한테 동물원 같이 놀러봤는데 어땠어요?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. 동물 당연히 많이 봤고요. 그리고 동심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, 그래서 연인뿐만 아니라 남녀서도 다 같이 동물원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. 그럼 감독님,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?